이모는 참 뿌듯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벌써 2월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화냐? 그래도 이번 2월달은 눈호강을 예고하는 소식들을 잔뜩 가지고 왔는데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뷰티 신상 리뷰와 우리 누나와 이모의 심장 박동수를 높일 남자 아이돌들의 소식들까지. 그럼 지금부터 2월달에 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디올에서 나온 신상 쿠션이죠. 디올 포에버 스킨 글로우 쿠션입니다. 디올 포에버 스킨 글로우 쿠션 SPF 50 PA++++고요. 가격은 84,000원에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디올의 까나주 패턴은 크게 매력을 못 느끼는 편인데 디올 휴먼 지수의 화보를 보니까 조금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번 포에버 스킨 글로우 쿠션은 2021년 1월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단독 선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뷰티 시장의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겠죠? 이번 쿠션의 색상 역시 아시아 여성과 잘 어울리는 너무 옐로우도 너무 핑크도 아닌 적당한 뉴트럴 컬러입니다. 내장 퍼프를 사용해 두들기면 내용물이 상당히 빠르게 픽싱되는데요. 두들기자마자 확 피부에 붙으면서 고정되는 느낌? 아주 건조한 건 아니지만 파우더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근데 이거 퍼프 와이라노, 내한테 와이라노. 퍼프가 너무 딱딱하고 피부의 제형을 밀착시켜주지 못해요. 처음엔 살살 두들겼는데 뭔가 시원치 않아서 세게 두들겼더니 퍼프 때문에 볼따구가 아파요. 이렇게 저는 퍼프로 자기 학대를 하다가 결국 필리밀리 스펀지로 교체를 하고 말았습니다. 디올 쿠션의 퍼프는 예전에도 밀착력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발 퍼프 좀 바꿔주세요. 플리즈. 필리밀리 스펀지로 바르니까 갑자기 너무 잘 발리는 거예요. 피부 표현도 훨씬 꼼꼼하고 예뻐집니다. 피부결 보정은 좋은 편인데요. 다만 모공요철을 메워주는 능력이나 커버력은 사용감에 비해 조금 떨어집니다. 파우더리하게 밀착되는 제형이라 커버력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계속 두들겨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디올 포에버 스킨 글로우 쿠션을 바른 상태에서 한쪽만 파우더 처리를 하고 마스크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저는 마스크 테스트 1시간을 포함해 총 6시간 동안 지속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찍어냈을 때는 자국이 조금 남는 편이지만 마스크를 쓰고 벗었을 때는 생각보다 묻어남이 많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찍어내는 압력에는 약하지만 옆으로 쓸리는 마찰에는 상당히 강한 제품인 것 같아요. 파우더리하게 유분기 조절을 잘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파우더 처리를 해야 조금 더 뽀송뽀송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파우더 처리를 하게 되면 수정 화장을 했을 때 제형이 부드럽게 섞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돌토돌하게 표면이 일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쿠션의 디자인도 그렇고 저는 전체적으로 내용 물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글로우 쿠션인데 생각보다 윤광이 많이 나지 않고 제형이 너무 빠르게 고정되다 보니까 수정용으로 적합한 제품은 아닙니다. 또 앞서 언급했지만 퍼프가 너무너무 아쉬워요. 제가 인터넷에 다른 후기를 찾아봤는데 에스쁘아 퍼프로 바르면 그렇게 예쁘게 발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껍데기만 따로 팔았으면 좋겠다고. 그럴 거면 이거 왜 사?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가격 대비 우수한 쿠션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 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디올 신상 쿠션, 집에 에스쁘아 퍼프가 있으시다면 사세를 드릴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손이 가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서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새로운 디자인과 컬러로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온 헤라의 뉴 루즈홀릭입니다. 뉴 헤라 루즈홀릭 그리고 루즈홀릭 매트가 출시되었는데요. 루즈홀릭이 20색상, 매트가 10색상으로 총 30색상이 출시되었습니다. 뭐야 패키지 뭐야? 디자인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총 30가지의 컬러로 출시되었는데요. 저는 다 사비로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가져올 순 없었고요. 화보나 시그니처 컬러 위주로 총 8가지 컬러를 가져왔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해석한 컬러들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고추장스럽기도 하고 된장스럽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촌스러운 느낌이 하나도 없어서 고추장으로 분자 요리를 한 다음에 미슐랭 맛집에서 코스 요리로 먹는 느낌적인 느낌? 촉촉하거나 매트하거나 두 가지 텍스처를 갖고 있고 두 가지 모두 부드럽고 실키하게 발리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루즈홀릭의 경우 273호 시네마틱, 300호 서울레드가 아주 예뻤는데요. 특히 서울레드는 쨍하지 않으면서 뉴트럴 에이시안 페이스톤에 최적화된 레드 컬러입니다. 루즈홀릭 매트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었는데요. 누디한 베이지를 시도해보고 싶다면 410호 서울리스타, 베이지를 순도 있게 뽑아낸 컬러로 저는 흰기가 많이 안 느껴져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블랙핑크의 제니가 메인 화보에서 발랐던 컬러는 루즈홀릭 매트 437, 모두 오렌지인데요. 평소에 오렌지
골든레드나 오렌지 브라운 그 사이 어딘가를 시도하고 싶으셨던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발색력도 좋고 고정력도 뛰어난 편이지만 아무래도 촉촉한 루즈홀릭은 마스크에 잘 묻어나고요. 매트는 거의 묻어남이 없어서 묻어남이 싫으신 분들도 아주 잘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립스틱보다는 틴트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패키지부터 텍스처나 발색력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제 마음을 흔들어 제껴버리네요.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이죠. 그래서 유니크함, 소장가치를 생각했을 때 저는 요 네 가지 컬러 정도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단점이 하나 있다면 패키지에 지문이 너무 잘 묻어납니다. 무슨 CSI 과학수사도 아니고 립스틱 쓸 때마다 증거 인멸해야 하는 게 조금 번거롭지만 이번 헤라의 신상 루즈홀릭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품절 행진의 아주 난리가 난 컬렉션이죠. 에뛰드의 허쉬 키세스 컬렉션입니다. 에뛰드 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허쉬 키세스 파우치 키트. 파우치 키트가 나오자마자 품절 탕탕. 사실 예전에 에뛰드에서 허쉬 초콜릿 컬렉션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당시에 네모난 허쉬 초콜릿 팔레트와 발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저는 눈에 띄는 점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키세스 패키지 무슨 일이구? 좀 귀엽잖아? 키세스 초콜릿이 땡기는 이번 팔레트는 총 3가지로 출시되었는데요. 밀크 초콜릿, 아몬드 초콜릿, 스페셜 다크로 조금씩 다른 초콜릿의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4구 팔레트로 출시가 되었는데 각 팔레트마다 펄 비중이나 매트 섀도우 개수가 다릅니다. 첫 번째인 밀크 초콜릿은 정말 딱 기본에 충실한 초콜릿 팔레트입니다. 매트 베이스 섀도우까지 베이직한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톤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고 무난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번은 아몬드 초콜릿입니다. 이 팔레트는 붉은 톤이 확 튀는 팔레트인데요. 미드톤의 섀도우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팔레트가 채도도 높고 전체적으로 어둡게 연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저는 봄 웜톤이다 보니 너무 불그스름하더라고요. 마지막 3번은 로즈톤의 스페셜 다크, 뮤트톤의 로즈 컬러를 베이스로 깊은 음영 섀도우가 들어간 팔레트입니다. 저는 스페셜 다크라고 해서 막 스모키 느낌인가? 했는데 요즘 진한 메이크업을 잘 안 하는 트렌드를 반영해서인지 뮤트 로즈 느낌으로 방향을 잘 정한 것 같네요.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이 키세스 컬렉션의 장점, 과거에 출시되었던 허쉬 초콜릿 컬렉션에 비해 고객 피드백을 많이 반영한 점이 돋보입니다. 이번 키세스는 팔레트에서 초콜릿 향이 확 끼치고요. 섀도우를 발라봤을 때 발색이나 펄 날림도 예전에 비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번 팔레트의 단점을 꼽자면 여전히 밀착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패키지의 소재가 조금 싼 티? 단품이 그래도 22,000원인데 제가 조금 기대가 큰 걸까요? 제가 왜 소재를 언급하냐면 이 표면에 긁힘 자국이 굉장히 잘 생깁니다. 저는 제품을 받았을 때부터 이 상태였어요. 물음표 물음표. 추가로 제가 자세히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이 같이 나온 틴트들도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편입니다. 팔레트를 소장할 계획이시라면 이렇게 매칭된 틴트를 같이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장 가치가 있는 컬렉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4세에 가까운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로 사용하시기에는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호불호가 갈리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다음은 2월에 주목할 만한 트렌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국민 향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머릿속에 동글동글하고 보라색의 뭔가가 떠오르시죠? 갓성비 향수라고 불리는 랑방 에클라드 아르페주가 쉬어 버전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연핑크의 솜사탕 같은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랑방 에클라드 아르페주 쉬어 오드 뚜알렛. 기존의 랑방 에클라가 오드 퍼퓸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조금 더 지속력이 약하고 가벼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향수를 사봤습니다. 보라색은 좀 더 복숭아의 달달한 향이 나고요. 분홍색은 진짜 비누향, 달달한 향보다는 상큼한 비누향이 납니다. 오랜만에 뿌리니까 제가 전남친하고 데이트할 때가 생각나네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예전에 인기가 많았던 제품을 리뉴얼하거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는 것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기존에 쌓인 명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제품력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2021년에 이런 트렌드에 맞춰 출시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이오페가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에 국내 최초, 아니 전 세계 최초로 쿠션 파운데이션을 출시한 게 이 아이오페의 에어쿠션인데요. 5세대로 전면 리뉴얼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소문만 무성하고 아직 저도 써본 적은 없습니다. 요즘 쓸만한 쿠션이 없어요. 제발 좋기를. 돈 좀 그만 버리게 해주세요. 마지막 소식은 뷰티 업계를 장악한 아이돌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2021년부터는 굉장히 많은 남성 아이돌들이 뷰티의 간판 모델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한두 개의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메이저 브랜드들의 대다수가 모델을 남자 아이돌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되는 남성 아이돌만 다섯 그룹인데요. 먼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한국 지방시 뷰티 뮤즈로 강다니엘과 계약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다니엘은 루이비통과도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있죠. 다음은 글로벌 메이크업 브랜드 어반디케이가 몬스타엑스를 모델로 발탁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작업과 잡지 화보에 몬스타엑스를 기용하여 작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마녀공장 모델로 트레저가, 파티온의 간판 모델로 아스트로의 차은우가 계약을 확정했는데요. 아스트로의 차은우님은 이미 모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모가 쓰는 파티온 크림 우리 은우도 쓴다니 이모는 참 뿌듯하네. 게다가 따끈따끈하게 업데이트된 마지막 브랜드는 에뛰드인데요. 골든차일드의 최보민이 에뛰드의 모델이 되었다고 인스타에 공식 영상이 떴습니다. 우리 뽀민이는 안 어울리는 게 없네. 그는 기존에 릴리바이레드 모델 활동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명실상부 먹이업 에뛰드의 간판 모델을 차지를 했습니다. 갑자기 에뛰드의 호감도 급상승. 기존의 소녀시대, 블랙핑크처럼 여자 아이돌이 뷰티 모델이 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지만 최근 들어 남자 아이돌이 대표 모델이 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인데요. 이 현상에 깔린 배경을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K-POP의 글로벌 유행으로 해외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의 일환인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적으로 K-POP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인지도 있는 아이돌들을 기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왜 하필 남성 아이돌이냐? 라는 질문이 남게 되는데요. 바로 인클루시브 뷰티의 바람이 전 세계 뷰티 시장에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인클루시브 뷰티란 뭐냐? 초기에 인종과 민족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다이버시티에서 파생된 개념인데요. 이것이 성별과 사회 계층으로 확장되면서 모든 성별과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뷰티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클루시브 뷰티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와 맞물려 K-POP 남성 아이돌을 브랜드 모델로 기용하는 것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뷰티는 청소년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들이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뷰티 시장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제가 꾸준히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2월달에 살까 말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궁금한 리뷰나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